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방역과 경제 모두 성공한 나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엊그제 북한이 대대적인 심야 열병식을 통해서 신형 ICBM과 SLBM을 공개하며 무력을 과시하는 시위를 벌인 마당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께서 또다시 여기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으시고 특유의 피해가기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아 죽어도 묵묵부답, 북한 김여정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묵묵부답,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를 대놓고 과시를 해도 묵묵부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전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레드라인을 이미 북한이 넘었는데도 이런 방구의 말씀이나 조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답해야 될 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늘 피해가고 국민에게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좋은 말씀만 하시고 곤란하거나 하기 어려운 말은 아예 무시합니다. 피해간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지금은 국민에게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북한의 ICBM과 SLBM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국민들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김정은 위원장의 열병식과 연설을 보면서 저는 영화 신세계에 나오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살려는 드릴게 라는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정은 지금 이럴 것입니다. 방역과 경제에 성공한 나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방과 안보에서 성공한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피하지 마시고 반드시 북한의 열병식과 ICBM, SLBM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 안 넘은 것인지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